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 2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요 부자라. 두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아주 번창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가장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세리장이고 부자였다는 것이죠. 그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 권세 있는 공무원, 출세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이 말로 보면 당시 사개오는 자기를 실현한 성공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세리장 사키오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나 사키오는 화려한 모습과 함께 또 다른 어두운 면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부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로마 권력과 결탁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족과 담을 쌓은 이미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매국노 배반자 민족의 반역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케오는 세리장으로서 여리고에서 많은 사람들의 증오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가 부자라고 하지만 그의 재산은 사기와 강탈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재산이었습니다 여기에 참 비극적인 삶이 있는 거죠 개인의 자기 실현과 사회적 성취가 모순되는 거죠 자기를 실현해서 어, 무언가 어, 캐리어를 쌓아가고 무언가 업적을 쌓아가면서 쌓아갈수록 사회적으로 더 비난을 받아가야 되는 이런 모순 속에 그의 삶의 고통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영혼과 삶에는 평화가 없었고 불안충만한 삶을 그가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물질적 배고픔은 해결을 했지만, 그러나 더큰 갈증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동족으로부터 소외되고, 사회적 인정에 배고프며, 그의 영혼의 빈궁함을 그는 누구보다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의 무어, 무의미와 삶의 공허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온 것은 삶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갈망이었죠. 이때 성 밖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사케오에게 들려왔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은 열망이 생겼어요 그는 답답했던 그의 현실 가운데 새로운 탈출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 새로운 삶을 동경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아니지 이렇게는 아닌 것 같아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될것 같아 이런 고민에서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다. 그의 열망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더 건강하기 위해서 병을 낫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로지 다음 구절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그에게 키가 작은 핸디캡이 있었어요. 마음이 급해서 이제 사람이 많아 예수님에게 도달하지 못하니까 아예 멀찌감치 미리 예수님이 가실 곳을 미리 달려가서 그 앞에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거기도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돌 무화과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 어른이 할 일이 아니죠. 그 사회에서, 그 도시에서 출세한 그 명망가가 올라갈 일은 도저히 아니죠. 최고 부자가 올라갈 자리가 아니죠. 그러나 예수를 향한 열망이 대단해서 그런 어린아이처럼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에 한 신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한 중년 신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눈에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바라보았어요. 삶의 부조화, 불안, 불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한 인간을 예수님은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배고파하고 갈증을 느끼고 있는 한 인간, 사께오를 바라보았어요. 사께오야,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한 사람을 지목하여 부르고, 한 사람을 지명하여 그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다른 많은 사람들은 사케오를 향하여 매국노 죽일놈 나쁜놈 수전노 이렇게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고민을 읽으셨어요 그의 고통을 읽었어요 그가 앞으로 회개하게 될 가능성과 참된 삶을 향한 겸손함이 있는 갈망을 읽으셨습니다. 사께오의 행동을 보며 그의 깊은 고민을 알아차리셨어요. 그 영혼의 긴급한 상태를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사께오야, 어서 내려와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 되겠다. 이 말을 듣고 사께오는 신이 났어요.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감격했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아무도 사께오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의 친구가 없습니다. 그가 부자기 때문에 궁궐같이 크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놨는데 그 속에서 정작 함께 먹고 마실 유대인 친구가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굉장한 기쁨이요 은혜요 즐거움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요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같이 하십니다.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단순히 점심 한끼 먹고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또한 예수님은 사교을 향하여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거해야 되겠다, 오래 묵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먹고 마시고 숙박까지 하고, 이제는 이것은 단순히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사랑한다는 표시고 그와 연합하여서 살아간다고 하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식탁의 법칙, 밥상의 법칙, 어떤 법칙이었나요? 이런 이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이 세리 장관은 같은 밥상에 앉을 수 없다고 하는 금지된 법칙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밥상이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버림받은 사람,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함께 죄인의 부류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노골적인 반란 행위를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사개오는 너무나 기뻤어요. 자기와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사개오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어린아이처럼 자기 결심을 신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요, 제가 앞으로... 제 재산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구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케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네 갚겠나이다 주님 보세요 예 어린아이처럼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던 사케오가 예수님이 함께하자 너무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자기의 새로운 결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재산을 강탈한 것이 있다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에요. 단순한 후회가 아니에요. 진짜로 회개한 증거되는 행동인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단절하고 새로운 결심을 향하여 나갑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오로지 재산, 민족과 이 나라를 팔아먹으면서까지 오로지 돈, 돈, 돈 출세의 길을 갔던 이 사케오가 돈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뒤로 돌아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가 평생 모은 재산을 포기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재산이 다 강탈한 재산인데 강탈한 재산을 4배로 갖겠다고 하면 더군다나, 반을, 재산의 반을 사회화는 하고, 네 배로 갚겠다고 하면, 그가 남은 재산이 없다는 얘기예요.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남의 것을 강탈했어요. 이웃과 투쟁 관계에 있어요. 야육 강식의 이 전쟁터 같은 삶에서 권력을 얻고 돈을 빼앗고, 전쟁터 같은 삶에서 이제는 이것을 다 내어 주는 평화로운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결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물질주의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대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소유. 오로지 소유. 오로지 물질적인 만족. 여기서 인생의 의미를 찾았던 그가 이제 물질의 소유를 다 포기하는 다른 것에서 인생의 만족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쇠와 멸시, 사회적 불화 속에서 괴로움 속에 살던 그가 이제 진정 하나님과의 화해를 원했고 이웃과의 화해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궁극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고서, 우리가 절대적 가치를 깨닫지 않고서는 현실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사개오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새 의미를 찾았고, 과거의 집착을 끊어버리고. 현실의 애착을 다 버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주님을 만난 순간 그의 목적이었던 소유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어요. 다 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해서 인생의 성을 쌓고, 동족의 미움과 동족의 증오조차도 이 재물을 가지고 다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재물이여 내 인생의 방패시오, 재물이여 내 인생의 산성이시라, 아마 그렇게 고백을 했을 거예요. 재물이 다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의 든든한 울타리임을 그가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교하게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때 이웃과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모든 관계를 평화롭게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돌이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돌이키는 능력, 회계의 능력, 변화의 능력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 속에서 보면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평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완고한 사람, 고집이 센 사람, 남에게 자기의 것을 강요하는 사람이고요. 평화롭게 잘하는 사람은 타협할 수 있는 사람, 굽힐 수 있는 사람, 남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평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이에요. 사케오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니까 회개를 하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평화는 내가 바뀌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사회정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의의를 이루시고 사회정의로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 땅의 사회평화가 왜 깨집니까? 정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깨지죠. 정의는 왜 무너집니까?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정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께어가 회계 이전에는 욕망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부정의한 길을 갔어요. 부정의한 길을 가니까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사개오가 회개하기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경쟁의 대상, 다른 사람들은 착취의 대상 이렇게 삼았어요. 사람들에게 무감각했고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무관했어요.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나 회개한 후에 삭개오는 사람들의 고통을 알게 되고 억울함을 알게 되고 사람들과 공감하게 되고, 사람들을 존경하게 되고, 친밀하게 되고, 동질감으로 친구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강탈했던 그 재산을 빼앗기고, 괴로워하던 그 사람의 고통이 느껴지자, 내가 네 배를 갚겠다고,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께오를 다가갔던 것처럼, 사께오도 사람들을 향하여 평화의 사도로 다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외와 갈등과 대립의 관계가 평화와 화해의 관계로 바뀌게 되었어요 착취가 사라지고 정의가 회복되는 곳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케오는 더 이상 소유욕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의 욕심과 욕망과 탐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살아서 그의 삶과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사람으로부터 빼앗으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투장과 불화, 불화만 커가고 그가 얻고자 했던 것은 영원히 채울 수 없는 갈증으로 그에게 돌아왔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병에 걸렸어요. 건강이 약해졌어요. 남의 건강을 내가 어떻게 빼앗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것은 사람으로부터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다른 인생 또한 나처럼 병들고 연약한 인생이거든요. 함께 고통을 나누어야 할 대상이지 내가 그 사람의 것을 빼앗는다 그래서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인생의 본질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떨어졌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가 회개하고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를 해야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근본인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의 본질을 회복하면 우리 존재의 군더더기들을 다 떨어버릴 수 있어요.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사람은 세상에서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더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편 23편 1절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전쟁을 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착취할 필요가 없어요. 남을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에게 돌아가면 절대적인 만족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절대적인 기쁨이 있어요. 다함이 없는 축복의 창고가 하나님께 있고, 영생이 그분에게 있고, 마르지 않는 샘물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축복의 강탈자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은혜의 전달자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사개오처럼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이 진정 의미 있는 인생이요 진정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개오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절 말씀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엄청난 예수님의 축복의 선포예요. 예수님의 사개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했어요. 버렸던, 잃어버렸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 되찾은 자녀, 관계가 회복된 자녀, 축복의 자손으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에요? 천국 가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근데 오직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땅에서의 구원의 삶은 무엇이 의미가 있겠어요?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의 삶,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 어떤 삶이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의 내 삶에 무슨 축복이 되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오늘날에 내가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평화롭게 회복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복을 전하는 평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이 현재가 평화롭고 현재가 복된 삶, 이것이 구원의 의미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십절 함께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민이라. 아멘. 버림받은 자, 버림받은 자를 아브라함의 자손로 인정했고, 잃어버린 자를 더 이상은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서 화해된 자로. 부르기 위한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교오처럼 이웃과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은 자로서 오늘 이웃과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가족 안에서 가정에서 평화롭고 행복해야 돼요. 갈등이 있어서 아, 잠못 이루는 밤을 이룬다면 구원 받은 삶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갈등을 자꾸 일으키면 구원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사회를 또 불안한 가운데 그냥 내버려둔다면 구원받은 삶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 이 땅을 평화를 만들어야 돼요. 이제 선거가 다가오지만 선거를 할 때도 정말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룰 수 있느냐 이런 관점이에요. 예. 이런 관점이에요. 뭐. 국민이 주인이에요. 국민이 주인이에요. 저 사람의 평화를 만들 수 있는가. 예. 오늘날 이조 시대가 아니잖아요. 나라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평화를 만들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에 성공 모델처럼 보이던 사람도 예수님의 눈에는 잃어버린 자예요. 그러나 세상의 성공 모델을 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갔던 자, 그가 예수님 보시기에 그가 바로 구원 얻은 자요 복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구분을 잘해야 되는 거야. 두 종류의 사람이 누군가요? 부자와 가난한 자인가요? 아니에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아니에요. 남자냐, 여자냐? 아니에요. 어떤 가문이냐? 아니에요.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아니에요. 어떤 인종이냐? 아니에요.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이 누군가요? 이 세상에선 단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님 만나지 않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평화로운 사람과 불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 이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회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나가서도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며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낮아짐으로써 이 세상에 의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